네, 오늘도 다섯 가지 기업들의 주가를 함께 만나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장 마감 이후에 꽤 많은 뉴스가 나왔는데요. 먼저 처음으로는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 만나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블록딜 이슈가 있었습니다. 사실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경우에는 매년마다 이 블록딜 이슈가 나오는 것 같은데요. 테마셀 측에서는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에 대해서 5,600억 원의 이 블록딜을 시행하겠다라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셀트리온의 경우에는 230만 주이고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260만 주를 블록딜에 나선다고 하는데요. 이미 국내외 기관 투자자들 상대로 수요 예측에 나섰다고 합니다. 조금 우려가 되는 부분은 주가의 흐름 부분인데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할인율을 6에서 9%에 적용을 해서 16만 4,700원대에서 19만 100원대 매도를 한다고 합니다. 일단 어제 주가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3% 가깝게 빠졌고 18만 1,000원대에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경우에는 역시나 마찬가지로 할인율 6에서 9%를 적용하게 된다고 하는데요. 64,250원대부터가 매도가이기도 합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경우는 어제 주가 3% 넘게 빠지면서 7만 600원대에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특히나 이 블록딜 이슈가 나왔을 때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셀트리온의 경우에는 이 그날은 주가가 10%가 넘게 빠지고 바로 다음 날엔 주가가 2%가 넘게 빠진 바 있습니다. 어찌됐든 좀 우려가 나오는 부분이다라는 부분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하지만 셀트리온의 경우에는 기관의 수급은 굉장히 좋습니다. 12거래일 가운데 하루를 제외하고는 기관들이 계속해서 셀트리온에 매집하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이러한 부분들 함께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기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래 정지에 현재 들어간 기업인데 우스템 임플란트입니다. 어제 장 마감 이후에 뉴스가 한 가지 나왔습니다. 감사 의견을 적정을 받았다라는 뉴스가 전해졌는데요. 보고기관의 재무성이나 현금 흐름은 공정하게 표시되고 있다라는 것이 주 이유였습니다. 특히나 그러니까 2021년에 회계 의견은 적정이었지만 내부 회계관리 제도는 비적정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이에 따라서 우스템 임플란트 측에서는 내부 회계관리 제도에 대해서 개선에 돌입하겠다라는 의견을 밝혔고 적정 의견을 받을 것이다라는 의지를 함께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거래 정지에 들어간 기업이고 횡령 이슈가 있었다라는 부분 함께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세 번째 기업은 SK하이닉스입니다. 최근 들어서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에 대해서 긍정적인 투자 의견이 계속해서 제시가 되고 있다는 것은 아주 긍정적일 것 같은데요. 특히나 어제 현대차증권에서는 SK하이닉스에 대해서 목표 주가 상향 조정 리포트를 내놓았습니다. 기존 목표가였던 13만 5천원대에서 15만 5천원대까지 상향 조정하기도 했는데요. 일단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큰 상황입니다. 하반기에 실적 턴어라운드가 기대가 된다라는 이야기 나오고 있는데 DDR5 비중 증 가에 따라서 수익성의 개선세가 전망된다라는 이야기를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1분기 실적은 조금 하향 조정됐는데요. 1분기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폰 수요 부진에 따라서 모바일 제품 출하가 부진한 상황이고 여기에 더불어서 인텔 낸드 사업부 인수 후에 자회사로 편입된 솔리다임에 대해서 일회성 비용이 발생했기 때문에 1분기 실적 자체는 좋지 않겠지만은 2분기부터는 반등할 것이다라는 긍정적인 투자 의견이 제시가 되기도 했습니다. 또 어제 DB 측에서는 이 삼성전자에 대해서 이제 곧 10만 원 간다. 지금이라도 매수해야 한다라는 투자 의견 함께 제시가 되기도 했으니까요. 이렇게 증권가에서는 어찌됐던 반도체 업종 자체에 대해서는 아주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라는 점 함께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마지막 기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NC소프트인데 일단 최근 들어서 밸류가 낮은 종목들 위주로 투자 리포트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역시나 마찬가지로 NC소프트도 그러한 예일 것 같은데요. 퍼가 최저점 수준까지 내려왔고 NFT 론칭 리레이팅 기대감이 있다라는 투자 의견이 제시가 됐습니다. 퍼는 일단 2021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 17배이고 역사적인 최저점 수준까지 내려왔다고 합니다. 또 여기에 더불어서 일단 지금 실적은 굉장히 좋지 않지만은 4분기 들어서는 실적이 반등할 수 있다라는 기대감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4분기에 대형 신작의 글로벌 런칭에 따라서 실적이 빠르게 늘어날 수 있다라는 가능성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불어서 리니지 W 같은 경우에는 하루 평균 40억 이상의 견과 매출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 실적 자체는 그래도 괜찮다라는 평가들 나오고 있으니까요. 투자에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기업 뉴스와 함께 살펴보고 왔습니다.